조만간 영탁이 참여하게 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2일 회사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사형제의 새로운 라디오 방송을 알리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영탁, 장민호, 이찬원, 정동원이 출연하는 라디오쇼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네이버 나우를 통해 방송될 겁니다. 이 기사는 게시된 직후 약 8,000개의 좋아요와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톱6 멤버 미스터트롯의 4명이 참여하는 첫 라디오 프로그램이기도 하며 빠른 속도로 화제가 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에라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올해 10월부터 네이버 그룹과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라디오는 네이버 나우를 통해 매주 방송돼서 협력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소식은 사형제가 TV조선과 계속 협업할지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명웅과 김희재는 왜 이 라디오쇼에 출연하지 않는 걸까? 뉴에라 측은 영웅과 희재가 스케줄이 빡빡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소식은 네이버 주식회사의 주가가 어제보다 상승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3일 오전 10시 22분 현재 주가는 0.83% 오른 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과 네이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이 장기적이라면 영탁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예술 활동을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대중의 접근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영탁과 탐유군,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를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